안녕하세요. 성실대학교 20번 최치훈입니다. 지금 어디가 안 좋아서 이렇게 테이핑 하는 건가요? 아, 저 발바닥이랑 발목이 좀 요즘부터 안 좋았어가지고 테이핑 받고 있습니다. 발바닥은 족저근막염 이런 건가? 네, 그게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또 살짝. 경기 전 루틴 같은 건 따로 있어? 일단 무조건 진수쌤한테 발목 테이핑을 받아야 되고요. 그리고 바나나 좀 먹고. 발바닥 마사지 하고 고카페인 음료 섭취 중입니다. 고카페인 중에서는 어떤 음료를 즐겨 마시나요? 몬스터 흰 색깔 많이 먹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아주대학교 2학년 서명관입니다. 지금 어디가 안 좋아서 이렇게 왔어? 발목이 안 좋아가지고 발목 테이핑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근육은 내가 멍들었나? 잔디에 물을 안 뿌려가지고 근육통이 많아서. 또 경기 전 루틴이 있다면? 본인만의? 찬물로 샤워하기 정도 있습니다. 찬물로 샤워하기? 네. 정신 바짝 차리려고? 네. 잠도 깨야 되고 그러니까 찬물로 샤워하는 게 좀 좋아가지고 요즘에 몸 상태 괜찮은 것 같아요. 많이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. 나도 오늘 기대할게. 네. 안녕하세요. 저 승시대학교에서 온 미드필더 여기서 8번 맡은 최기현이라고 합니다. 내가 눈여겨보는 선수. 네? 아, 네. 오늘 어디가 안 좋아서 여기 왔어? 안 좋다기보다는 이제 천산대에서 하면은 좀 다칠 위험이 있어서 발목 테이핑 받으려고. 경기 전 루틴은 또 따로 있나?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루틴은 없고 그냥 경기 전에 먹는 게 있는데 여기 오기 전에 강의를 받았는데 학교에서 약간 프로틴 젤 같은 거 있는데 그거 경기 전에 딱 마시고 들어가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 따로 뭐 루틴 있거나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.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애들은 막 근육이 좀 안 좋다는데 저는 아직까지 근육이나 이런 거에는 무리 없어서 컨디션은 좋은 것 같아요. 좋다 좋다. 오늘도 기대하겠어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소문대학교 3학년 최영찬입니다. 오늘 어디가 안 좋아서 저는 테이핑을? 예전부터 발목이 좀 안 좋아서 테이핑 받고 있어요. 경기 전 루틴은 따로 있어? 리그나 대회 할 때는 보통 몬스터나 그 다음에 구론산 같은 자연강장제를 꼭 먹어요. 그리고 경기 전에 무조건 바나나 5입? 엄청 구체적이다. 네.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짜놓은 이유가 있어? 최대한 경기 이겼을 때의 감각을 유지하려고 하고 지면 또 바꿔요. 지면 먹는 몬스터도 바꾸고. 리셋되는구나 계속. 네. 네. 오늘도 기대해볼게. 네. 골키퍼의 역할. 네. 이게 보통 테이핑보다 더 셀 것 같은데? 핀슈보다 센 것 같은데? 핀슈보다 센 것 같은데? 울트라 아니야? 울트라가 더 세? 핀슈보다 이게 좀 짱짱한데? 저는 건국대학교 2학년 최현민입니다. 오금 아파서 왔어요. 오금이 또 안 좋구나. 스타일 남아있을게. 네. 경기 전에 본인만의 루틴이 있어? 루틴이라면은 딱히 없고 아미노산 하나 먹는 거 정도? 뭔가 몸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항상 경기 전에 그걸 먹고 있어요. 지금 몸 상태는 어때? 1에서 10으로 말하면은 한 5? 중간? 딱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걸 바스라고 하거든? 0부터 10까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걸 바스라 그래요. 10이면은 죽을 듯한 통증이 10이야. 그니까요. 한 5 정도면은 적당한 것 같아? 5가 적당한 건가? 굽혀봐, 살짝. 자, 오늘 안 아플 거야. 현미도 오늘 파이팅해.